선거관리위원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민주당 제17대 대통령 후보 선출대회 최종 집계 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자별 최종 집계 결과를 기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장상 후보 선거인단 득표 2498표, 여론조사 지지율 5.35%, 환산 득표 486표, 누적 집계 2984표, 득표율 4.93%. 기호 2번 이인재 후보 선거인단 득표 29,018표, 여론조사 지지율 56.77%, 환산 득표 5,158표, 누적 집계 34,176표, 득표율 56.42%. 기호 4번 신국관 후보 선거인단 득표 4,958표, 여론조사 지지율 7.07%, 환산 득표 642표, 누적 집계 5,600표, 득표율 9.24%. 기호 5번 김민석 후보 선거인단 득표 11,840표, 여론조사 지지율 30.82%, 환산 득표 2,801표, 누적 집계 14,641표, 득표율 24.17%. 이로써 제17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로 기호 2번 이인재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원동 여러분, 선거인 여러분, 민주당 제17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인재 후보에게 뜨거운 지지와 환호를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후보자님들께서도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후보자님들께서도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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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50년 정통 정당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후보 이인재 대통령 후보의 수락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지지와 성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상천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 지도자 여러분, 저와 함께 힘든 경선 과정을 지켜오신 장상, 신국환, 김민석 세 분 후보님, 중도에서 안타깝게 뜻을 접으셨지만 높은 이상으로 당과 우리 정치를 이끌어주실 조순영 대표님,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민주당이 17대 대통령 후보 지명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직도 여러모로 부덕하고 부족한 저 이인재에게 위대한 전통의 민주당이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진정한 대통령 후보는 저 한 사람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민주당원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이십니다. 저는 온몸을 불태워 당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고 12월 19일 반드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낼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 20년 정치 역정에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10년 전 저희 독자 출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5년 전 제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중도개혁 민주당을 떠난 일로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저의 허물과 과오를 성찰하며 저의 판단보다 국민의 마음을 더 우선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 정권의 보복으로 누명을 쓰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있을 때 저야말로 국민의 마음을 받들지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하고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섬기는 겸손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의 길 중도 개혁주의를 이관하며 민주당에 저의 혼과 뼈를 묻을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이 땅의 유일한 정통 민주 세력이며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정당입니다. 실용적 개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햇볕 정책으로 민대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중도 노선의 정당입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20세기 낡은 좌우 이념을 뛰어넘어 창조적 개혁으로 21세기 지식사회를 개척하는 진정한 미래 정당입니다, 여러분. 이 반세기 역사에 빛나는 민주당이 지금 개혁세력의 분열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세력의 분열이 민주당에만 권한을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도를 벗어난 개혁은 우리 사회에 극심한 불경기와 실업 대란을 몰고 왔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희망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자살률과 이혼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고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고통스러운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 이인재는 국민 여러분, 특히 불경기와 실업의 공포에 신음하는 서민 중산층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민주당만이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를 침체의 늪에서 탈출시키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경제성의 혜택을 서민 중산층에 골고루 돌아가게 함으로써 진정한 중산층 강국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분, 얼마 전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민주당과 저는 정파를 초월하여 이 정상회담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낡은 사고에 머물러 있는 한나라당은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가로갔습니다. 저는 햇볕 정책의 확고한 지지자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햇볕 정책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더욱 대담하고 전면적인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낡은 수세력 한나라당이 이 정권의 실정으로 절망의 그림자를 비집고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오만하게 날뛰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에 열중해야 할 후보가 느닷없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다고 국민에게 발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아직도 국민의 자존심을 밟는 이 사대주의적 행태에 머물러 있는 이런 한나라당과 후보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당원 동료 여러분, 12월 19일은 이 낡은 세력 한나라당의 집권을 맡고 민주 개혁 세력
민주당이 중정권을 세우는 날입니다. 이인재는 이 역사의 대의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 바치려 합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담보하기 위하여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하나는 당의 지지 기반을 확대해야, 지금까지 적대 세력들은 끊임없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호남에 입시키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 이인재는 이를 단호히 배격합니다. 중도 개혁을 추구하는 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어머니의 땅 호남을 넘어서서 충청과 경기도 서부 벨트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충청 가난한 농부들로 태어나 성장했고, 경기도에서 국회의원과 초대 민선 경기 도지사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땅의 중도 개혁을 통해서 섬 중산층을 따뜻하게 감싸 안을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이 서부벨트로 확대하고 전국에 있는 서민 중산층을 우리의 강력한 지지 기반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노동부 장관 시절 천만 노동자 서민 대중을 위해서 불꽃 같은 개혁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10년 전 저는 민주당의 불모지인 영남에서도 30%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이인재는 민주당 불모지 영남에 있는 노동자, 농민, 어민, 영세 상공인, 서민 중산층의 지지를 최소한 30% 이상 끌어올려 민주당의 승리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개혁 세력의 부절 때문에 결국 정권이 한나라당에 넘어가지 않느냐고 걱정하는 국민들 많이 계십니다. 민주당과 저는 시종일관 개혁 세력의 단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와 1대1 대결 구도를 벌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단일 후보는 국민의 선택과 힘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일 후보의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누를 수 있는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한나라당보다 더 좋은 개혁을 해가지고 절망하는 서민 중산층의 힘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정당은 어디입니까? 지금은 어둠 속에 고통받고 있지만 50년 전통의 위대한 민주당만이 그 유일한 대안입니다, 여러분. 평화민주신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노선과 가치를 추구하는 개혁으로 국정을 파탄에 몰아넣고 이미 국민의 심판이 끝나 있습니다. 변변하게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신당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를 누를 수 있다고 믿을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중도 실용 개혁을 통해서 IMF라는 유사 이래 가장 극심했던 국난을 극복한 능력 있는 정입니다. 이제 서민 중산층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 민주당이 국민의 대안으로 떠올라야 됩니다. 저 이인재는 시련의 세월을 견디면서 더 철저하게 국가 경을 준비해 왔습니다.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선 국회의원, 노동부 장관, 경기도지사로서 의정 경험, 국정 경험, 지방 자치 경험, 그 모든 면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누르고 압도적인 승리를 민주당에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고 중도 개혁 정권을 세우고자 한다면 유일한 대안 세력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한 달 동안 국민의 지지를 폭발시켜 민주당의 단일 후보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개혁 세력의 단일 후보가 되어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빛나는 중도적 정권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과 저 이인재에게 국가 경영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는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서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도개혁과 생산적 햇볕 정책을 통한 본격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실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고용창출 전략회의를 설치해서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기업활동을 제외하는 모든 요인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잠재 성량 동력만 활성화해도 빠른 시간 안에 7%대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1년에 60만 개 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절반 이상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 상황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문재인 국가 리더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민생경제 파탄도 따지고 보면 국가 리더십 붕괴가 그 근본 원인입니다. 저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혁하고 지방 분권을 강력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정부는 작으면서도 빠르고 효율적인 정부로 혁신해 내겠습니다, 여러분. 지식경제 대특구를 건설하겠습니다. 한나라당 후보는 낡아빠진 경부 대운하를 내세우지만 이는 우리 경제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릴 망국적인 발상입니다. 이미 제가 12년 전 경기도지사 할 때 모 대학 연구진들이 이 프로젝트를 저한테 가지고 온 일이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대운하가 없어서 한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면 이인재가 앞장서서 운하를 건설할 것입니다. 저 이인재는 지식경제 대특구를 건설하겠습니다. 전국 5개 권역에 1억 평 내지 2억 평에 이르는 대특구를 건설하고 여기에 생명기술, 지식기술, 정보기술, 물화기술, 환경에너지기술 그리고 초정밀기술과 우주항공기술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과학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발전을 위한 첨단금융산업을 일으키겠습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고 앞으로 영원히 젊은이들이 거리를 방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없도록 하는 새로운 경제를 건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19일에 세워지는 정권은 오늘의 혼란을 수습하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있는 절망의 그림자를 몰아내는 아침 태양과도 같은 정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고루한 지역 패권과 부패한 기득권 의식에 젖어 있는 한나라당은 절대로 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중도 개혁을 통해 중산층 강국을 꿈꿔온 민주당과 저 이인재가 이 시대의 소명을 받들 수 있고 또 받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저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민주당의 정신과 뿌리 깊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저 이인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기와 열정을 하나로 모으면 어떤 절망도 몰아낼 희망이라는 이름의 태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12월 19일은 어둠 속에서 부활을 꿈꾸어온 민주당 승리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갈구해온 국민 승리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 승리의 날을 위해 오늘 우리 모두 태양을 만듭시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태양을 만듭시다, 여러분. 저 이인재는 민주당과 국민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 신명을 다 바쳐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이인재 후보의 포효에 저 한나라당 후보 신당의 후보도 모두 간담이 선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이인재 후보께 다시 한번 격려와 지지와 성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지금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아쉽게 당선은 못했습니다만은 끝까지 완주해 주신 세 분 후보님들의 말씀을 간략하게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후보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민주당은 절박합니다. 고난 받을 만큼 받았고 이제는 승리하고 부활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인재 후보님과 함께 경쟁하면서 이인재 후보님의 절박함을 보았습니다. 지난 5년간 그는 고난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화한 모습으로 당에 돌아와 국민과 당원들께 머리 숙이고 더 깊어진 국가 경영의 비전을 이해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고난을 뚫고 다시 일어난 이인재 후보의 부활과 승리가 그의 개인적인 부활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민주당의 부활과 승리의 원동력이 될 것을 믿고 이인재 후보님의 승리를 축하드리고 앞으로 100배, 1000배 더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게도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 또한 정치적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선에서 제게 주신 명령을 대통령 후보로서가 아니라 당인으로서 민주당의 부활과 승리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라, 더 열심히 준비해라, 그리고 민주당을 100년 정당으로 만들어 나갈 기틀을 닦아라, 이런 명령으로 엄숙하게 받아들입니다. 민주당은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의 정당입니다. 민주당의 역사가 그렇고 지금 민주당을 이끌고 계시는 박상천 대표가 그렇고 민주당이 배출해냈던 대통령 후보들과 대통령이 그렇고 오늘
우리가 배출해낸 이인재 후보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고난을 불굴의 의지로 돌파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국민들께 다가가 위대한 민주당 부활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씁시다. 감사합니다. 예, 김민석 후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국한 후보님의 소감을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 부족한 심판에게 청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무척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저는 우리 민주주의의 현장을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선진국으로 가야 할 이 과정에서 아직도 개혁하고 새롭게 건설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구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준 소중한 소망이다, 경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부족한 저는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를 여미면서 이 민주당 경선의 교훈을 새겨 앞으로 경제를 하건 정치를 개혁하거든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여러분께 마음속으로 드립니다. 저의 정견 발표에서 존경하는 이인재 후보의 당선 축하와 더불어 이인재 후보의 12월 19일 대선 승리를 빌고 또 빌었으니까 다시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 동지 여러분들이 하늘로 뭉쳐서 이인재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인재 후보가 민주당을 대변함에 모든 역량이 다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신국한 후보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장상 후보님의 소감을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당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인재 대통령 후보, 민주당 후보의 수락연설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공부한 책, 읽은 책 중에 미국 대통령 닉슨부터 클린턴까지 섬긴 데이비드 거건이라는 저자의 책이 있습니다. 그가 국가 지도자의 일곱 가지 덕목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나기를 세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첫째는 내적 성숙이 있어야 한다. 이게 첫째 조건이었습니다. 도덕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비전이 확실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그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세 가지였습니다. 저는 이인재 후보의 수락연설을 들으면서 세 가지 조건에서 다 A+를 받으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그는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반성하는 내적인 성찰을 고백했습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그의 수락연설에서 우리는 중산층 강국을 이루고 민주당이 전국 정당화하고 통일시대를 향해서 나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확실한 민주당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의 수락연설에서 그가 얼마나 뜨겁게 그가 잘 쓰는 단어로 불꽃같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의 설득력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민주당은 위기라고 말합니다. 저는 위험스러운 기회란 얘기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위기라는 말은 위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19일은 민주당의 위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인재 후보와 민주당에게 영광과 승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수항 후보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인재 후보를 비롯한 네 분의 후보님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으로부터의 뜨거운 박수와 성원을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치열한 경쟁을 해왔지만 지금부터는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자랑스러운 이인재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모두 하나로 뭉쳐서 12월 19일 대선에서 승리하여 억울하게 탈취당한 국민에 대한 봉사의 기회를 우리는 다시 찾을 겁니다.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이상으로 17대 대통령 후보, 민주당 후보를 뽑는 경선대회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가